듣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예전에 기타 강의 작년에 한번 찍었었는데 오늘 두 번째 찍은 거 같아요. 일단은 잠깐만, 이거 있나? 피클은 없어요. 피클 있는데. 야, 여러분, 피클 있습니다. 잘 맞죠? 제가 기타를 그러니까 한 2년 전부터 배웠어가지고 피클은 일단 그럼 공정했지. 피클 이렇게 해서 얼마예요? 그거 피클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피클을 3번입니다. 처음부터 하시니까 일단은 도레미가 써보자. 일단은 제가 준비한 곡이 한 두 곡 정도 있는데 일단 한 곡부터 간단히 할게요. 첫 번째는 무슨 노래 해볼까요? 태형씨? 무슨 노래 해볼까요? 태형씨? 무슨 노래 해볼까요? 네? 자, 그럼 지은씨 같이 연주 한번 해주시죠. 뭔 노래인데요? 비바람이 치는 바다로. 그거요? 네. 아, 원, 투, 쓰리, 버, 짧게, 짧게. 일단 먼저 해보세요. 자, 바람이 치는 바다 잔뜩 내려오면 비바람이 치는 바다 비바람이 치는 바다 너와 아 준이 진짜 개시끄러워 존나 시끄러워. 그럼 제 이모 게임에 좋댄다고. 그럼 제 여러분들 제 자작곡으로 한번 연주해봅시다. 나는 애째껴 예스. 나는 이빨에 충치가 난 바닥 벤치 앉아 벤치. 아, 해주세요. 다시 해봐. 나는 이빨에 충치가 있어 바닥 벤치 앉아 벤치 나는 이빨에 충치가 있어 바닥 벤치 앉아. 이 친구는 이제 그러니까 저한테 자 기타 제자가 일단 두 명인데 첫 번째자 김프란 씨를 소개했습니다. 박수만 해주세요. 오! 김프란 씨 한국 연주 참 짧게나마 싫어요. 찍고 왔어. 아, 그럼 저 기타 한번 바꿔주세요. 아니요, 그거 매우 한국말 아니에요. 바꿔주세요. 이 새끼 이거 좀 시끄럽다고. 한번 바뀐다고. 내 옷을 왜 입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기타 한번 바꿔서. 그러니까 이게 저희 아빠 거고 이게 진짜 제 거라. 예? 아빠 거 진짜 이거 가져 왔습니다. 어, 좋아. 저요. 대질무렸나 크고 간 발걸음 눈 떠보니 이젠 그 알았던 곳에 아직도 너에 대한 미움이 남아있는 지지 이제 자유롭고 싶어 시간을 해결해 우리가 날 믿었지 그것조차 어리석었을까 이제 흘러가는 대로 찍지마 이거 끊어졌다. 어떡하냐? 끊어졌어요 여러분들. 다시 끊으세요. 끊어졌어요. 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자가 2,000명이 넘었습니다.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